그다음에 아 2절에서 약간 좀 가사만 바뀝니다. 자, 돌고 돌아 들어볼게요. 자,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으시죠? 잘 몰라. 잘 모르세요. 네, 자,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네, 임영웅 팬님들이 많으시더라고. 회원님들이 임영웅 팬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임영웅 노래 좋아하시더라고.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예, 여기 이음절 붙었어요. 그래서 끊어주셔야 돼요. 돌고 돌아 사랑여 사랑여. 다시다. 돌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가라고 가르치시지 않아가지고. 자, 처음부터 시작. 돌고 돌아 헤이 사랑여 헤이. 예, 자, 뒤에 오시면 쉼표가 계속 있죠. 쉼표 쉬어주시고 가야 돼. 돌고 돌아 사랑여 이렇게 가야 돼. 숨을 쉬어줘야 돼. 다시. 네. 숨을 여기서 쉬어줘야 다음 마디가 잘 갑니다. 사랑여 다시 한번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내렸네. 네. 자. 네, 맞죠? 네. 돌고 여기부터 갈게요. 시작. 돌고 돌아 헤이 사랑여 헤이. 다시 한번 내려온대. 15세 아픔만 두고 가시다. 아픔만 두고. 네, 자, 단어를 너무 끌고 가면 무지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단어를 쭉 가사를 끌고 가면은 에르신이야, 에르신. 예, 노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 다시 한번 내렸네. 가사가 딱딱 끊어져야 돼. 정확하게. 아픔만 두고 다시 시작. 아픔만 두고 헤이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마음이 없는데. 다시 아픔만 두고 시고. 아픔만 두고 헤이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끊어줬어요. 다음 마디까지 끊어주는 걸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네, 기교법 중에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자, 기교법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복사를 해다 드립니다. 기교법에 관한 강의를. 네.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기교를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면서 감정을 넣어서 노래에 여유를 주라는 얘기야. 여유. 에,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에,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자, 말이 없는데. 이거는 가사를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아, 에, 이, 오, 우. 자, 입이라는 입은 다 열고 아, 에, 이. 앉아도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노래가 잘 나오지. 에, 같이 벌려줘야 노래가 잘 나온다 했잖아. 아, 에, 이, 오, 우. 에, 자, 이 단어대로 가야 돼. 아픔만 두고. 에, 이걸 벌리고 가야 돼. 예,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시곳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 이리 갈까. 제가 잘 들어보세요. 자, 노래를 이렇게 불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떤 게 더 듣기 좋아해? 끊어주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좋잖아. 예. 끊어주면 안 돼. 그래서 네, 자,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이고, 잘하시네. 못하시 모르신다고 하더니 잘만 하시네. 아니, 저 부분은 내가 들어보고 오셨죠? 앞보고 오시니까. 그쵸? 예. 몇 번 몇 번 문을 물어보아도. 다시 시작. 몇 번 여기는 이상하게 많이, 가장 많이 틀리더라고요. 물어보가 의미도
내려가시잖아요 지금. 물어보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안 돼. 물어보 물어보 여기 가시다. 물어보. 네, 오케이. 네. 몇 번을 물어보아도 다시다. 몇 번을 물어보아도. 네, 개 중에 한 두 분 정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래를 배우실 때 잘못 배우면 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 딱 썼잖아요, 네 개가. 네. 몇 번을 물어보아도 쉬고 해.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자, 중간중간 쉽혀 있어요, 그죠? 돌아온 대답은, 예, 네, 쉽혀, 쉬고 가야 돼. 다시. 돌아온 대답은. 네. 딸꾹질이 빨리빨리 안 들어가죠? 돌아온 대답은, 예, 이렇게 돼야 돼. 다시 시작.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기적 소리. 자, 소리 다음에 심자 있어. 심표. 멀어지는 기적 소리 뿐. 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안 해주시면 박자가 틀려요. 다시 한 번. 멀어지는 기적 소리 뿐. 다시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광키 내렸기 때문에 낮습니다. 이따가 부를 때는 광키 올려서 갈 거예요. 사랑요 사랑요. 다시 시작. 사랑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서스펜션으로 뒤에까지 끌어줘라. 사랑요 쉬고 나에게 눈물요. 다시 나에게 눈물요. 네. 자, 순서는 나에게 눈물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기교를 줍니다. 이중 꺾는 목이라고 해서 한 번 꺾어주지 말고 두 번을 꺾는 거야. 네. 나에게 눈물요 물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물요 물요. 네.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 내 자리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다시 내 자리로 오는 거야. 나에게 눈물요. 다시 시작. 나에게 눈물요. 네. 되면 고개 이중으로 꺾어주세요. 예. 네.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실창 너머로 쓸쓸히 웃음 짓는다.
비스 1입니다. 비스 1에 1X입니다. 비스 앞으로 돌아가서 이리 갈까 부분에 달새형 지우시고 요거 당구장 표시가 같이 생긴 거 지우시고 BIS 1.1X라고 쓰세요. 왜냐면 1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가 3번으로 돼 있죠? 네, 3번으로 돼 있으니까 3X로 해야 되겠네. 비스 3X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리 갈까 보시면 앞거로 여기 앞거로 보시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책으로 보시면 표시가 나요. 예, 그래서 호다라는 표시가 여기 있어. 예, 호다 뭐예요? 호다가 뭐예요? 예, 몰라요. 네, 자 호다는 맨 아래줄 보시면 위에 여기 우주선 같은 게 표시 있죠. 맨 아래줄에 있고 하나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코다라고 합니다. 코다. 코다라는 무슨 뜻이냐? 예, 이거와 똑같은 이거와 이거 사이를 뛰어넘고 여기는 부르지 마라 이 얘기야. 이 표시가 있으면 항상 예, 이 코다 표시가 있으면요. 2절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뛰어넘고 아래로 가라는 얘기야. 지금 위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나에게 눈물까지 가고 맨 아래 역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요거와 요거 사이 이 그림이 있으면 항상 이거와 이거 사이는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눈물 아래쪽으로 역 그 다음에 나에게 눈물 역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네.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DC와 DS는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영어로 DC와 DS가 있죠. DC가 나올 때는 DS가 나오지 않습니다. DC라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달새로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비스로 갑니다. 자, 노래가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